박정식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정부가 203조에 육박한 부채를 갖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이후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전력 수요는 2036년 지난해보다 20%가 더 많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최근 전력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가 원전이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울진에 건설 예정인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건설 허가에 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AI의 확산, 기후변화 등으로 커져가는 전력의 필요성, 관련 수혜주들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에너지, 전기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제 무더위가 좀 가시면 전기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검토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돼서 어떻게 또 시장이 움직일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와 박정식 파트너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일단은 원전 쪽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지, 에너지 쪽에 전반적으로 아니면 한국전력이나 이런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이 이슈를 어떻게 저희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전력 쪽에서 좀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좀 주가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족한 전력 수요와 지속적인 전기 인상을 막을 방법으로 아무래도 좀 발전 쪽에 좀 치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최근에 좀 이제 200조 원 넘는 한국 전력의 이제 부채가 눈에 띄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런 이제 재무 위기로 인해서 요금 정상화를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난 2022년부터 총 6차례나 인상을 하면서 킬로와트 시당 45.3원, 총 44% 정도를 이제 인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이제 한국전력이 흑자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 2021년과 그리고 2022년 정도에 쌓인 이 43조 원의 대규모 부채가 이자만 한 4조 원 정도가 매년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한 번 이제 전기요금을 이제 인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원자력 쪽을 이제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에 대한 논의를 일단 개시를 하였는데, 어제 이제 29일 날 서울 중구 중구 이제 원안이 대회의실에서 제199회 원안이 회의를 현재 개최를 하였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비롯해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변경 허가 심의 개선 방안 등 총 두 건의 상정후 그것을 이제 보고만 받는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해당 안건은 다음 달 9월 12일 날 그리고 26일 날 각각 개최되는 원안이 회의에서 심의 의결 안건으로 올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다음 달 중으로 건설 허가를 취득을 하고 이제 오는 10월에 본격적으로 착공식을 개최한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원자력 발전 테마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발전 테마에 한번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국내에서 에너지 수급은 계속 좀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원전 건설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웨스팅하우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원전 쪽에 주가가 막 급락하거나 이런 모습 보이진 않았지만 국내 이런 모멘텀, 원전을 더 추가로 짓는다, 이런 원전 국내 모멘텀이 해외 이슈나 수주, 이런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이슈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해외 이슈 정도는 충분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국내 이슈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가의 호재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두사 에너빌리티가 제가 이제 두사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꼽은 이유가 어제 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는데,
시간으로 살짝 상승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원자력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증시도 조금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일정 부분 조정을 상승이 나타난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발전 테마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들 흐름을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전기 요금을 인상했을 때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 다섯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우선 한전 그룹주들이 세 종목이 있고요.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 두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이 3%가량의 조정, 한전 KPS 송배전 관련 기업이죠. 3.7%가량의 내림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전력 또한 1%가량의 하락세가 어제만 본다면 이어졌지만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최근의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한국전력을 향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8거래일 연속 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9거래일 연속 매수하다가 어제는 좀 차익 매도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 관련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발전 관련주들 당연히 전기 요금이 인상된다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 4%가량 주가가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팀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날 2만 5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출회가 되면서 그 뒤로는 2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르비탱 역시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을 때 무려 주가가 15%가량 빠진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 요금 인상 수혜죠. 특히나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추이는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같은 종목군들 중에서 모멘텀이 일어났을 때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전기료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의 수급도 안정적으로 좀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목들 오늘 살펴보면서 투자 유망 종목으로 살펴볼 텐데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네,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네. 두산 에너빌리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 주가가 조금 부진하게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 원자력 이슈가 조만간 이제 한두 달 안에 나올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탄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산업의 기초 소재에 해당하는 주조 단조로부터 또 이 원자력 화력 등 발전 설비 그리고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이제 원턴으로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 이제 다양한 이제 기술력을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원자력 관련 이슈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정부가 14년 만에 다목적 댐 건설을 전국에 한 14개 정도 지금 건설한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댐 관련 주기기까지 그래서 지금 원자력 그리고 댐 건설 이제 이런 긍정적인 발전 설비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주가가 부진하더라도 한두 달 안에 다시금 이제 상승으로 좀 턴어라운드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조만간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일단 뭐 어제는 조금 이제 매도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다소 이제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26일 이후로 좀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에 어느 정도 좀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이제 외국인 순매수력만 다시 유입되게 된다면은 주가의 상승 탄력이 충분히 이제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지금 가격대부터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7,700원 이하로 일단 접근을 해보시고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2만 원짜리를 돌파 안착한다면 중기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니까 단기적으로 2만 원 정도 바라보실 때 만약에 돌파 안착을 한다면 그 이상 끌고 가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나와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면 네. 두산 밥켓, 두산 로보틱스 이게 일단 무산됐잖아요, 합병. 네네. 근데 에너빌리티에서 밥켓 떼내는 건 그대로 하겠답니다, 두산이.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주가에 영향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어느 정도 영향을 어제 받은 것 같아요. 어제요? 네, 그래서 두산 밥켓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시간으로 또 살짝 또 올라간 거 보니까 네. 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단기적인 악재로 여러분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좀 하락으로 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첫 번째 종목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뭐 원전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 광유정 파트너님은 이런 상황, 전기료 인상, 에너지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네, 오늘은 건설주 가지고 왔는데요. 건설주? 보통 건설 기업들이 이렇게 원전 관련해서 시공을 하거든요. 아, 예, 그렇기 그쵸. 때문에 관련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이번 주에 제가 또 원전 관련 이슈 하면서 우리 기술 가지고 왔었는데 네.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 보니까 아직 조금 더 조정이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의 수혜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부동산 대책 그러게요. 관련 이슈도 들어오고 있는 건설 관련 기업들이 지금 또 이런 원전 관련 이슈와 함께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오늘은 대우건설 가져갔고요. 사실 대우건설 네, 같은 경우에는 또 팀코리아 멤버 중 네네. 하나잖아요. 팀코리아에서 이제 각자 맡은 바들이 있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맡고요. 그리고 한전연료는 핵연료 그리고 한전KPS는 시운전 정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기기와 시공을 맡게 되는데 대우건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공 주관사로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이 주설비 공사뿐만 아니라 기기 설치, 각종 인프라 건설 등 시공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그 2009년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참여를 했었는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해외 시공 관련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제 국내에서는 관련 이제 시공 경험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월성 원자력 발전소 3, 4호기 주설비 공사를 맡기도 했었고요. 거기다 또 신월성 원자력 발전소 1, 2호기 주설비 공사와 같은 대형 상용 원전을 시공해서 기술력을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 30여 개 원자력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체코 원전 관련해서 팀코리아 멤버로서 이런 또 성과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3월달 이제 본계약 체결하게 되면은 이제 향후 관련된 또 매출액이 반영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러한 이제 노력의 이제 뒷받침에는 이전부터 대우건설 쪽에서 체코와 한국 간의 원전 건설 포럼 등을 개최를 한다든지 내지는 현지 기업들과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물밑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건설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를 계속해서 또 올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해외 수주 실적을 보니까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도까지만 해도 해외 수주 달성액이 1,000억 원대밖에 되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조 1,322억 원대까지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니까요. 일례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권을 따냈고요. 네. 이라크에서는 항만과 도로 토목 관련해서 수주가 있었고 베트남에서는 신도시 개발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기도 했었고요. 올 하반기에도 또 수주 모멘텀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네. 보니까 투르크메니스탄 비료 플랜트 프로젝트 두 건 정도가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이라크 알프 항만 해군기지 리비아 재건사업 프로젝트 베트남 신도시 개발사업 이런 이제 부분들이 향후에 또 대우건설의 또 먹거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수주권을 또 대우건설이 따내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주가 보시면 대우건설의 이제 주가 같은 경우에 월봉 흐름을 보시면 거진 또 바닥 구간까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반등이 한번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예, 급등 나왔다가 지금 저점을 다시 올려주는 움직임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이제 전고점 구간대를 헤드앤숄더 어깨로 봤을 때 4,600원에서 4,700원 구간까지 단기적으로라도 좀 추세적으로 계속 만들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우건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설주를 오히려 주셨어요. 원전 관련해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어쨌든 약간 조정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각을 보여주셨고 여기에 이제 국내의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또 연관돼서 모멘텀 받을 수 있으니까 건설주 한번 대우건설을 오늘 시장에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포착을 해봤고요.